한 2030년 정도 원해의 수소 트램이 교통 국장을 계속 하셔야 될 텐데. 예. 주차 환경의 개선을 위해서 이제 전국에서 유일하게 과감한 개선 계획이라는 것은 폐지까지 포함한다는 거예요. 이제 버스 노선을 개편을 했습니다. 왜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? 이제 뭐 인건비 증가나 유류비 인상이나 이런 부분 그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리터당의 유류비는 그 당시나 지금이나 도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중공영제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최초 중공영제 시작을 할 때 뭔가를 잘못 잡고 이건 시작을 했다. 그 중공영제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는 거 아닌가요? 상당히 중복되는 노선도 많아. 비효율적으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는 없거든요. 예, 옵서버스에 자꾸 많이 운영하면 또 적자가 늘어나는 거 아닌가? 아닌가요? 양쪽에서 이제 네. 승하차를 하실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양문형 버스를 도입을 한다. 예예. 예.